국내에서 만든 차량의 제로 고백이 무려 3초라고요? 이제 전기차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입니다. 투싼이 공개가 되었고 지난 주말에는 고향 모터 스튜디오와요 운정 신도시를 왕복하면서 신형 투싼의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렸습니다. 새로운 신차 소식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죠. 전기차 소식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네요. 자동차 제조사의 미래 먹거리 당연히 전기차죠. 전동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국내 제조사도 eGMP 플랫폼을 탑재한 차량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차 소개를 할 때마다 자동차에 있어서 플랫폼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었죠.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을 보며 소나타, K5, G80, GV80, 카니발, 투싼까지 모두 내연기관의 새로운 플랫폼인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동화 시대에서도 eGMP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겨우 세 곳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현대차 정도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치열한 접점이 예상됩니다. 전기차의 선두기업인 테슬라가 가장 먼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선보였죠. 어마무시한 그룹사를 운영 중인 폭스바겐,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슈퍼카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폭스바겐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년부터 양산차에 적용시켜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아무래도 향후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부분도 국내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을 먼저 선점령했었죠. 마찬가지로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주식이라도 미리 사놓아야 할까요? 전기차 플랫폼은 영상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최근 뉴스를 보면 전기차를 베이스한 차량의 소식을 자주 볼 수 있죠. 포르쉐의 전기차인 타이칸이 761마력으로 최고 속도는 무려 26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부분을 제로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속력에서도 2.8초를 기록하기 때문에 포르쉐의 명성을 전기차 시대에도 이어갈 것 같네요. 좀 더 친근한 느낌의 쉐보레 까마로의 전기차 이포코인데요. 이 차량은 700마력에 400m까지 이르는 시간이 겨우 9초에 이른다고 합니다. 괴물 성능을 자랑할 것 같죠? 한마디로 내연기관 시대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자동차 제조사는 향후 시장에서 전기차 중심의 기술력을 선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제조사의 경우도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개된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RM20 이 차량을 만나보실까요? 어떤 차량인지 정식 공개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RM22는 최대 출력 810마력에 최대 토크는 97에 달합니다. 토크가 97이라고요? 국내 최고의 플래그십 차량인 제네시스 G90의 경우 8기통의 5.0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최대 토크는 52입니다. 최대 토크가 97.9에 달하면 거의 100이죠. 거의 2배에 가까운 출력입니다. 국내 제조사가 만든 차량 중에서 또한 500마력 출력이 넘는 차량이 없죠.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이 차량은 슈퍼카라고 해야겠네요. 이뿐만 아니라 RM22에는 전용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제로백은 3초 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성능 전기차라고 할 수 있고요. 슈퍼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RM22 차량은 공개와 함께 국내 시장보다도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고성능 전기차 개발회사 리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리막과 기술 제휴를 통해서 개발된 차량이라서요. 글로벌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는 이유죠. 숫자와 조합된 RM22 이 네이밍은 어떤 의미일까요? RM이라는 이름은 움직이는 연구소를 나타내는 롤링 랩이죠.
여기에 숫자 20은 제 생각에는 2020년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20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는 우리가 아는 전기차, 일렉트로닉의 2자가 아닐까요? 예전에도 비슷한 네이밍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에서 관심을 주목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신차가 출시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년 상반기에는 총 3개의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데요. 현대차 포니45인 애니, 기아, CV, 제네시스가 만든 민트 전기차가 출시가 됩니다. 2025년까지 무려 44종류의 친환경 차량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현대차의 목표대로라면 현대 글로벌 탑5에 위치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탑3까지 진입하겠다는 목표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는 상태죠. 전동화 시대에서는 일본을 당당히 누르고 탑3까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삼성이 글로벌을 제패했는데요. 현대차도 꼭 이룩하길 기원해봅니다. 앞으로 전기차 플랫폼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는 정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경우 전면에 엔진룸이 크게 있죠. 엔진룸에 신장 역할하는 엔진을 중심으로 관련 부품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4개의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많은 부품이 차량 안에서 위치하게 되고요. 공간을 보다 넓게 최적화하는 기술이 기술력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승차감, 성능 모두 기술력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전기차는 좀 다른데요. 폭발을 일으키는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이 사라지면서 무려 3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내연기관과 달리어 전기차는 약 1만 5천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절반 정도의 부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자장비는 당연히 시간이 늘수록 늘어나겠지만 물리적인 부품 수가 크게 줄게 되면서요. 이 부분에서 내구성은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핵심 기술인 배터리가 무거운 엔진 대신에 그 무게를 차지하면서 무게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내연기관 시대에 구동축에 의해서 전륜 또는 후륜으로 구분했던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모터로 작동이 되죠. 각 바퀴마다 모터가 장착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상력을 불어넣으면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까요? 힘을 전달하는 모터가 바퀴에 직접 물리는 방식이라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또한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이런 기술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현대차는 EGMP라는 플랫폼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명명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기술 자료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이 부분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상으로 했던 전기차 시대는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전기차의 소식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